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이고, 낮에는 이렇게 따끈따끈 아주 좋은 봄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갈이는 밖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웃님들도 요즘에 무지하게 바쁘시죠? 저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래도 미처 저기 분갈이 못 해주는 애들도 많고 계속 분갈이는 뭐 아유, 작년에 좀 덜 했더니 올해 분갈이 할 게 더 많네요. 원래 있던 애들. 자, 우리 이웃님들도 요즘에 열심히 분갈이를 하시고 또 화분들 저렴한 거 나오면은 데려다 놓았다가 계속 요즘에 또 이쁜 봄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화분 준비해 놓은 화분에다가 심으시고 오늘은 무슨 꽃을 분갈이를 할 거냐 하면은 자, 요게 흰떡천남성이라고 합니다. 요 흰떡천남성이 원산지는 일본으로 돼 있는 꽃입니다. 이게 이제 뭐 시코쿠 천남성이라고도 하고요. 또 설병초라는 이름도 가졌다고 하네요. 얘가 그 이름은 흰떡 천남성이 왜 흰떡이냐면 제가 이제 이거 판매 영상 올릴 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그거를 설명을 드리죠. 가운데 이제 옆에 사진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가운데 그 꽃이 꼭 그 우리 흰 가래떡 그것처럼 이렇게 나온다 그래갖고 이게 흰떡 천남성이랍니다. 이 천남성과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뭐 이름도 굉장히 많고 종류가 많은데 얘가 4월, 5월 요쯤에 이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저기 꽃파는 진이에서 2만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요거를 제가 지난주에 데려와가지고 여태 바빠가지고 분갈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데리고 왔을 때보다 지금 촉이 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요거 이제 꽃방에 두었거든요. 그랬더니 촉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여기 촉에서 요렇게 잎이 갈라지면서 가운데 그 꽃이 나오더라고요. 4월, 5월에 꽃을 피우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벌써 3월도 중순인데. 키는 많이 자라면 뭐 20cm에서 한 50cm까지도 얘가 자란다고 해요. 지금 벌써 이것도 한 12cm는 자랐는데. 얘는 번식은 이제 요런 애들은 꺾꽂이가 안 되는 애들이죠. 마디가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10월쯤에 이제 요게 열매가 달리면 이게 씨방이죠. 그 씨방이 달리면 거기서 씨앗을 받아가지고 파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파종은 이제 피트모스 흙 있잖아요. 그 피트모스에다가 파종을 하시면은 얘네들이 그래도 잘 뭐 씨앗 파라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파종을 했을 때는 이제 새싹이 나와서 크고 그럴 때는 2년이 돼야지만 구근이 형성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구근 식물인 거예요. 그리고 2년이 되면은 구근이 형성이 되고 꽃은 3, 4년이 지나야지 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씨앗바라 해가지고는 4년을 기다려야지 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노지에서 월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 이제 사장님들도 그렇고 정확한 정보를 몰라가지고 뭐 노지에서 월동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도 월동을 된대요. 뭐 영하 25도 막 영하 38도까지도 살아남는다네요. 그리고 일본 거기가 또 추운 지방이라 거기가 원산지인 아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월동은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예쁜 꽃은 화분에 심어가지고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좋겠죠. 이제 물도 이제 구근 식물들은 다 그렇잖아요. 물도 많이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구근 식물들은 분갈이 하기도 아주 편합니다. 자, 흙은 오늘도 튼튼이 흙인데 요거는 이제 튼튼이 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구, 바람이 무지하게 시게 부네. 자, 그리고 화분은 요 화분을 준비했는데요. 요것도 수제 화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분갈이를 해볼 거예요. 자, 안쪽에는 제가 이제 요거 소림 난석을 좀 깔아 놓았습니다. 요거 화분이 약간 좀 길쭉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가로세로 정사각도 아니고 약간 일그러졌는데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앞인 거예요. 이 화분도 그냥 애 끼고 안 쓰고 데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귀한 아이들은 이런 데다가 심어주죠. 자, 높이는 뭐 다리까지 해갖고 한 15cm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얘가 이제 키가 위로 이렇게 슝 크는 아이라서, 또 구근이고 하니까, 네, 낮은 화분보다는 이렇게 살짝 깊이가 있는 화분에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기다가 이 소림 난석은 넣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우선 튼튼이 흙을, 튼튼이 업이에요. 요렇게 한 겹 깔아줬고요. 자, 이렇게 한 겹 깔았어요. 구근 식물들은 참 분갈이 하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요거 애들 이제 뿌리 상태 뭐 구근이니까 또 쏙 빠지겠지 뭐
그래, 자, 한번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구근이 얼마나인가. 지금 이제 이렇게 꽃을 피운다는 거는 파종을 해갖고 4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완전 상토르만 심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4년 인생이 됐으니까 이제 구근에서도 뿌리가 이렇게 많이, 실뿌리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자, 요게 구근이네요. 요거는 밤톨만 합니다. 구근의 사이즈는. 어우, 튼실합니다. 이 구근 식물들은 물을 안 좋아하니까, 이제 물은 한, 거기 보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주시면 될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근 식물들은 어쨌든 그거 이제 환경에 따라서 물도 주시지만, 또 요것도 물을 저 너무 또안 줘도, 구근 식물들도 너무 물을 안 줘도 또 얘들이 저기 잘 성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물도 그러니까 상황 봐서 그러니까 일주일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거기서 조금 뭐 풍풍이 너무 잘 되고 물이 잘 마른다 하면은 조금 더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고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여기가 지금 뿌리가 꽉 닿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뿌리가 실뿌리가 길어 나온 게 있어서 구근은 위로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고 이제 요거 튼튼이 업 흙으로 채워만 주면은 분갈이는 끝나죠. 이제 뭐 이거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구근 식물이라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처음에 분갈이 했을 때는 물을 흠뻑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르는 정도에 따라서 그거 보시고 이제 물을 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제가 이 흰떡천 남성을 작년부터 제가 봤어요. 그래갖고 얘를 데려다가 키운다 하면서도 여태 못 키웠는데 올해는 그냥 또 이것도 나올 때가 있잖아요. 꽃 지고 그러면은 안 나옵니다. 봄에 요맘때 항상 나와요. 그래서 요때 놓치면은 또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안 잊어버리고 얼른 데려왔어요. 꽃파는 지니에서 데려왔습니다. 요 아이는. 자, 요렇게 하고 이제 이게 실뿌리도 아주 꽤 튼실하게 지금 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휴대폰까지 다 흔들리네. 두들겼더니. 자, 이제 흙은 요만큼만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화분에, 풀분에서 심겨 있던 그 상태, 그만큼만 이렇게 흙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실뿌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살살 요렇게 살짝만 흙을 좀 밑으로 넣는 그런 의미로. 자, 이렇게 끝났어요. 분갈이 벌써. 구근 식물들은 진짜 분갈이 하기 쉽죠. 구근만 다치지 않게 이렇게 흙잘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마사토를 좀 얹어줄 거예요. 마사토는 소림마사. 이 마사토를 얹어야지 얘네들이 여기에 고정이 잘 되죠. 한삼 넣으니까 되네요. 이 화분에서 이거 꽃을 피우면 얼마나 이쁠까요? 그냥 미리부터 저는 뭐든지 분갈이 할때 이제 이 꽃이 피우면 그 모습을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사토 넣었으니까 또 살짝 지금 여기 실뿌리 잘안 건드리게 이렇게 살살 굳히기 조금 해줍니다. 이제 이런 건 이거 구근 지금 실뿌리가 이제 약간 떠 있는 구근이 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얘네가 뭐 굳이 이렇게 굳히기를 열심히 많이 안 해주셔도 되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굳히기 항상 합니다. 자, 됐어요. 이게 화분하고 이제 꽃 피면 더 예쁘겠죠? 화분하고는 어쨌든 제가 이거 선택은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쁜 화분들도 없어가지고 화분도 좀 어디로 저 이천으로 사러 가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거 구분 식물이지만은 분갈이 했으니까 이제 물을 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흰떡천 남성 물 줍니다. 아이고, 밖에서 찍으면 그냥 물 주기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날이 따뜻하니까 찍지. 아이고, 야, 꽃방에서 찍으려면. 아, 어디? 처음에 분갈이 하시고서는 물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릴 때까지 흠뻑 한번 주세요. 이제 그리고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요거를 얘가 아무리 월동을 하는 애들이라도 지금 분갈이 해놓고 또 아직도 이거 저기 이번에 비 오고 나서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진다 그래서 아직은 안 됩니다. 분갈이 금방 한 아이들은.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베란다에 들어갈 건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래도 한 일주일? 제 생각에는 글쎄요. 한 일주일을 좀더 걸려야 되지 않을까? 아직 지금 베란다에 뭐 창문 열어놓고 통풍 잘 드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일주일 한 열흘은 있다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물 다 줬어요. 이, 저기, 흰떡 천남성, 이거 꽃말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이게 조금 살벌해. 여인의 복수랍니다. 꽃말이. 아니, 꽃은 그렇게 이쁜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살벌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호. 그래서 제가 이거 꽃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 일본이 이제 이게 원산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얘가 또 추위에도 강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저기 판매할 때 이거 판매 영상에서 이거 월동 안 된다고 저도 모르니까 사장님들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장님들도 모르시는 거야. 그래도 이제는 월동이 되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이제 파종을 하셔도 2년이 돼야 구근이 만들어지고 또 4년이 돼야지만 이게 꽃을 피운다고 하니까 아우 어렵게 하시지 말고 그냥 이거 너무 그렇다고 뭐 저 삽목도 안 되고 이러고 하나씩 나오면은 그냥 저기 번식하실 생각 하시지 말고 그냥 하기는 시간적인 여유 있으시면 파종해갖고 싹 나오고 그렇게 그거 보시는 재미도 있죠. 자, 오늘은 흰떡 천남성 예쁜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